자, 이제 등급에 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다 보니까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가 별개의 등기부로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근데 건물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일반 건물도 있지만 구분 건물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먼저 일반 등기부 양식, 토지 일반 건물 양식을 알아야 되고 구분 건물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참고로 이해를 해보세요. 자, 보통 아파트 하나 생각해보세요. 여기 토지가 있고 이 건물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일반 건물은 간단한데 이 아파트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101호, 뭐 102호 한 층에 10개씩 있어. 30층짜리 이런 거 많죠. 이런 거 뭐 몇 개 산동에 300개나 들어가 있어. 부동산 몇 개야? 300개야. 300개. 그럼 이 땅은 누구? 여기 땅은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걸까? 여기 300분이 다 N분의 1로 다 나눠지죠. 지분 있잖아. 그럼 만약에 토지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인데 따로따로 취급하다 보면 이 중에서 이 300명 중에서 토지에 지분이 없는 자가 몇 명 생겼다고 봐. 그럼 나머지 소유자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아니 우리는 다 지분, 예를 들어서 여기 1903호 얘가 지분이 없어. 그런데 나머지 299명 이 중에 한 명이 지분이 없어. 우리 그거 용납할 수 없다. 얘 퇴거시키자. 그리고 너 건물 철거해. 우리 지분도 없는 사람. 철거하겠더니 요 1903호 철거시켰어. 구멍 뻥 뚫어버렸네. 이런 사람 몇 명 생기면 구멍이 뻥뻥 뚫려버리면 이 아파트 어떻게 될 거야? 무너지야지. 그러니까 이런 구분 건물에 가면 토지 건물을 별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일체로 취급해버려. 이거는 집합 건물에 가면 이 토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버려. 그래서 전부 다 무슨 등기하냐면 대지권 등기를 따로 해버려. 이게. 그래서 일반 토지 건물과 달리 구분 건물 등기부가 조금 변형된 형태 특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고 했는데 건물 등기부 뭐가 있다고? 일반 건물 등기부가 있고 구분 건물 등기부는 양식이 특이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선 토지 건물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 하나의 부동산처럼.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문 과정이지만 요 원리를 이해해야 되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 양식을 보자는 거예요. 우선 건물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건물에 뭐 방이 여러 개 있겠지만 제가 두 개만 그립니다. 여기 이제 대문이 있다고 칩시다. 문짝이 있으면 비슷하게. 그러면 이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 건물이 하나 있다. 한 필지 토지가 있다면 등기부를 하나씩 만들었다.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 몇 개? 하나씩. 이걸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즉 등기부는 소유자를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소유자를 중심으로 만들었을까? 부동산을 중심으로 만들었을까? 여기 써놨잖아.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 소유자 한 사람마다 만든 게 아니고 뭐라고? 부동산 하나마다. 이걸 물적 편성이라고. 자, 뭐라고? 물적 편성. 인적 편성이나 연적 편성이나 물적. 요 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 연 부동산을 의미해요. 알았습니까? 자,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몇 개 하나씩 만들어서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관할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관할이라는 것은 관할. 이 관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민사소송 같은 재판적이라고 그래요. 즉 어디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관할은 어느 등기에서 관할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세종시 종촌동이다. 여기는 부동산은 세종등기소로 가라. 여기 관할한다. 이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등기소 관할 섹터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걸 잘못 찾아가면 뭐 한다고? 등기 안 해주는 거야. 거절. 관할 위반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걸 대전으로 갔다. 세종시에 있는 걸 천안으로 갔다. 거기 등기소 거절합니다. 각하결정. 관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할은 행정구역 관할과 딱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재판 관할은 어디? 대부분 시군구 단위와 대체로 비슷해요. 알았습니까? 대체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진 않고 몇 개의 구를 묶어서 하나의 등급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건 있지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할이 정해져 있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 물적이다. 이것은 물적 부동산 중심으로 등기부를 만들었는데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그러면 이 등기부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약속을 한 거야. 약속. 이거 딱 하면 문패같이 앞에 대문이 큰 게 있어. 그 안으로 쑥 문 열고 들어갔더니 방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패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표제부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문패로 뭐라고 약속했다고? 표제부. 표제부. 이거는 여기는 뭘 쓰느냐. 부동산 표시. 토지면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써주고 건물이면 건물, 소재, 대지, 지번, 건물, 구조, 종류, 면적, 부속 건물에 관한 사항을 쓰게 돼 있어요. 즉 뭘 쓴다고? 부동산 표시야.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니까 방이 두 개 있어. 요걸 큰 방, 안방이 하나 있다. 작은 방, 사랑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뭐 요새 사랑방 개념은 별로 없지만 사랑방 뭐 손님 뭐 이런 게 있죠. 자 안방은 누가 살고 있어 여기? 주인만이 살고 주인. 사랑방은 일반 누가 쓰는 걸까 이거죠. 손님. 손님은 누가 초대했어? 주인이 초대했지. 그래서 이렇게 안방이 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갑구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 뭐라고? 약속을 갑구라고 했어.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 지금 정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앞선 사람 해놓은 걸 따라가야지 지금 뒤바꿀 능력이 없어. 그냥 나는 갚고 싫은데? 안 돼. 그냥 갚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갚고. 요 사랑방을 을구라고 약속. 을구. A구, B구. 이거 안 돼. 갚고, 을구.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야. 그럼 갚고는 누가 있다고? 안방이니까 주인이 살고 있다는 거야. 주인은 뭐야? 이 부동산 소유자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다 뭘 쓴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뭐라고? 관한 사항. 관한 사항은 소유자, 주인과 관련된 건 전부 다 갑구란 방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을구는 제가 뭐라 했죠? 사랑방. 사랑방은 주인 초대한 손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손님이니까 여기 주인이 손님을 초대할 수는 있어. 자, A가 소유자인데 경우에 따라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 그냥 빌려주나? 네가 갚을 때까지 네 집 와서 앉아있을게. 사랑방에 들어가 있는 거 얘가. 그래서 여기다 뭐 얘가 받았으니까 뭐예요? 물권, 저당권 끊냐고 설정할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초대한 손님이야. 언제까지 있는다? 돈 갚을 때까지 있다 나가는 거야. 손님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뭐 일시 체류. 언제? 돈을 갚으면 가야 돼. 얘는. 그래서 이런 건 뭐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는 권리인데 소유권이 아닌 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요 을구에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즉 소유자 초대한 사람 다 을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자기 집 요 방을 B한테 전세권 설정했다, 그럼 얘가 설정해라, 전세금 주고 돌아 살다가 기간 끝나면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시 이 을구는 일시적인 거야. 주인 초대했으니까 기간이 끝나면 가든가 돈을 갚으면 나가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자 표제부는 뭐라고? 부동산 표시. 갑구나 을구는 둘 다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 자 여기는 사실관계는 부동산 표시. 갑구나 을구는 권리를 기록했는데 갑구에는 뭘 썼다고?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다 집어넣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방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저기 우리 컴퓨터를 하다 보면 각 폴더를 구별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갑구는 안방이야,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자가 초대한 손님들이야,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보려면 어디를 보여야 된다? 등기부 을구를 보여야지. 소유권자가 카드를 못 갚아서 카드에서 가압류했는지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
갚고를 봐야지 소유권, 소유권자가 지금 카드를 못 갚았다니까? 이거 저당권자가 뭐라 한 게 아니라 소유권자의 관한 사항이라니까? 그럼 전부 어디로 가야 해? 갑구로 가야지. 소유권자에 관한 거니까. 주인이 얘가 카드를 잘못 써가지고 카드에 있어서 가압류했어? 어디로 갈 거야? 소유권을 가압류한 거니까 갑구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참고로 저당권 설정은 어디로 간다고? 저당권 등기는? 을구. 그럼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 즉 돈을 안 갚으면 경매를 넣어서 잘 먼저 받아가려는 취지죠?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경매를 넣으려고 그래. 경매 개시 결정 등인 어디로 갈까? 경매 개시 결정 등인 어디로 갈까? 참고로 경매라는 건 뭐예요? 저당권을 처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처분하는 거예요? 이걸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팔아서 강제적으로 팔아가지고 임의경매, 강제경매, 경매를 통해서 매각 대금이 나오면 그 돈을 먼저 받아가겠다는 게 이게 저당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처분하는 거 어디로 가야 돼? 갑구로 가야지. 경매 개시 결정 등인 소유권을 처분하는 거니까 소유권에 관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갑구로 간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현재 소유자 누구다? 저당권자 누구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한 사항이라는 거, 관한 거, 관련된 사항.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등기부든 기본 구성이 뭐라고?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표제부는 반드시 있어 없어? 있지. 부동산이라면 당연히 표제부가 있지. 부동산. 부동산 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토지라면 뭐가 있어?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고, 건물이라면 건물 구조, 대지, 지번, 종류, 면적, 부속 건물 관한 사항 이런 것들 다 쓴단 말이야. 그러면 갑구 소유자 있어 없어? 있지. 을구 있으면 쎄지. 근데 이렇게 자 표제부 갑구가 다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손님을 맨날 초대를 해야 돼? 손님이 없어도 되잖아. 나는 우린 난 이 작은 방 비워놓고 싶어. 손님이 없어서. 그럼 을구는 없잖아 손님이. 그럼 그래도 나는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을구를 만들기 위하여 은행에 가서 빌려주세요. 돈 좀. 얼마? 천만원 빌려. 왜 빌리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묻지 말고. 그럼 알았습니다. 그건 필요 없는데. 소유자 입장에서 난 을구를 개설하려고 지금 돈을 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러면 표제부는 있는데 이렇게 자 소유권자 있어. 근데 을구는 손님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굳이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도 돼? 안 만들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을구는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 열어봤더니 을구는 기재할 사항이 없으면 이상한 등기부가 나왔네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없이 깨끗하다. 이런 얘기예요. 설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표제부 갑굴과 다 나올 수도 있고 표제부 갖고 있는데 을구는 없더라. 그럼 설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깨끗하더라 이런 얘기야. 여러분이 권리관계 보려면 뭘 보라 했지? 등기부. 부동산 표시를 보려면 뭘 보라 했지? 대장을 보라 했지. 대장. 첫 시간에. 그래서 두 가지 이원적 공시 방법 하에서 대장과 등기부를 모두 다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일반적이야. 즉 어디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의 경우는 토지나 건물의 경우는 이렇게 전부 다 있든 을구가 없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특수한 게 나와요. 뭐냐? 이렇게 표제부가 있다. 그런데 갑구가 없어. 그럼 을구도 없어야 되는 거야. 주인이 없는데 손님만 있다? 있을 수 없지. 그러면 갑구가 있는 등기부가 있느냐? 이런 건 일반 토지 건물은 없고 이건 오로지 구분 건물에 가면 나와. 아파트 같은 여기서 나와. 일반 토지 건물에는 없어. 일반 토지 건물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면 갑구가 없어져 버려. 그럼 등기부를 폐쇄시켜 버려요. 알았어요? 근데 아파트 가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뭐만 있는 등기부가 있어?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가 나와. 아파트에 가면 구분 건물에 가면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규약상 공용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건물 요건을 다 갖췄는데 규약을 정해서 공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아파트 관리실, 노인정 이런 거 있죠? 관리실도 건물이야 아니야? 건물이지. 그럼 표제부가 있어야 되지. 부동산 표시. 갑과 소유권을 써야 되겠죠. 근데 자, 아까 이렇게 하나 그랬었잖아. 구분 건물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 관리실, 요 관리실은 여기 아까 101호부터 한 층에 10개씩 30층까지 있다면 300개가 있어. 그러면 요 관리실 누구 거예요? 요 300명의 공유야. 그렇지? 그럼 소유권자를 쓰려면 요 갑구에다가 소유권자 몇 명 써야 돼? 300명 다 써야지. 다 지분이 있으니까. 근데 쓰다 보니까 그 중에 101호가 벌써 팔아서 소유자 바뀌었네? 쓰다 잉카 마르기 전에 또 바로 표지 얼른 바꿔야 될까? 하다 보니까 또 여기 1910호가 또 팔았다는 거야. 그럼 표지 여기 바꿨으니 갑구 얼른 또 바꿔야 돼. 정신없이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부동산은 부동산이니까 건물이니까 부동산 표시는 하되 이것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라고 써주면 굳이 갑구에 이 많은 사람을 쓰고 그때마다 바꾸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만 만들어진다? 표제부만 있어. 이런 등기부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구분 건물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 관리시나 노인정 이런 것들은 규약을 정해서 공용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표제부만 있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어. 이런 등기부가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등기부 양식을 일단 봤고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에서는 이렇게 표제부, 갑구과 기본 세트, 한 세트란 이걸 한 세트로 하는 거예요. 전체가 한 세트야. 세트. 자, 그러면 우선 54페이지 토지 등기를 잠깐 보세요. 전산 등기, 지금 등기가 다 전산화됐기 때문에 전산 등기만 보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 되면 과거에 종이 등기부에 썼던 폐쇄 등기부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까지 문제되면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일제시대 만들었을 때까지 찾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뭐 소재 지번이 나와야죠. 그 표제부를 보세요. 명칭이 뭐라고 나와서? 표제부. 부동산 표시지? 여긴 토지 표시로서 표제부니까 앞에 번호가 붙어요. 그때 이 번호를 표자 돌림이니까 표시번호라고 그래. 표제부에는 번호를 쓸 때 뭐라고 한다? 표시번호. 근데 갑구나 얼굴 뭐라고 권리라고 했죠. 권리. 권리는 뭐가 있어?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순위가 나와야 돼. 순위. 누가 우선이냐? 근데 표제부는 순서가 따로 필요 없어. 부동산 표시니까. 여기는 번호를 쓰더라도 뭐라고 한다? 표시번호. 갑구나 얼굴 번호를 쓰더라도 뭐라고 한다? 순위번호. 그래서 거기 갑구나 을구에 보면 순위번호 이렇게 나와있죠. 표제부 뭐라고 나와서? 표시번호인데 갑구나 을구는 뭐라고? 순위번호야 이제는. 요 번호를 조심하시고 근데 갑구 표시번호 1 썼는데 바로 가로 안에 또 전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표시번호란에 표시번호 쓸 때 1번 가로 열고 전 2 이렇게 나왔네. 이게 뭘까요? 전 2 전 요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전에 과거에 종이 등기부에 썼을 때 2번짜리가 1번 옮겨왔다는 거야. 전이라는 건. 알았어요? 과거에 전산화되기 전에 2번 표시가 1로 가면서 다시 1을 부여한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종전 전산 등기부에 쓰기 전에 있던 번호가 2번짜리가 여기 1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전이라고 써줘. 그냥 밑에 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여기 용어들이 특이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전살했다, 이익이 옮겨 적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세요. 토지등기부 표지에 보면 부동산 등기법 등기 원인 및 기타사항 끝에 보세요. 177조 6제 1항 규정에 의해서 2002년 8월 9일날 전산 이익이라고 썼지. 이익이 전사 이런 말이 나. 이익이는 한자로 옛날 이렇게 써요. 옮겨 적었다 이런 얘기야. 표제부에는 옮겨 적을 때 이기했다 써. 근데 갑구나 을구는 전사란 말 써. 갑 권리 관계는 토지를 뭐 분필하거나 이럴 때 전사. 이 전사는 이게 한자 쓰다 보니까 전 뭐 사진 찍을 때 이 사자야 이게. 그러니까 이 전사란 거 한글로 하니까 이게 전사
이익이. 한글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똑같이 옮겨 적은 건데, 옮겨 적은데 부동산 표지에 보면 이익이라는 말 쓰고, 원래는 갚고나 알고는 전사라는 말 써야 돼. 과거에 제가 한 15년 전에 춘천서 강의해 줬는데 합격하고 나간 분이 전화 와서 화천에서 자기 토지 장사한다고.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토지를 누나 걸 팔라고 봤더니 등기부에 몇 월 며칠 전사 이렇게 나왔어. 아니 누나 살아있는데 왜 전사했다고 나왔지? 거기가 지금 휴전선 금방이니까 누나 살아있는데 왜 절 나왔어. 급히 누님이 살아있는데 전사했다네요? 죽었다. 전쟁나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토지를 자르다 보니까 옮겨 적어줬다는 걸 이제 한자를 한의로 쓰는 게 전사라고 만 나와 있는 거예요. 토지가 분할되거나 그러면 갚구나 을구에는 사람 그대로 옮겨 적어줘 따라갑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용어들이 가끔 이런 게 있다는 걸 주의하시면서 자 표제부에는 뭐라고 썼다? 표시번호 그리고 접수란에 보면 몇월 며칠 날 접수했다. 접수 날짜가 나와 있지? 근데 갚구나 을구에도 접수 날짜는 나와요. 그렇죠? 근데 표제부와 다른 점 뭐냐? 표제부는 접수 날짜만 나와요. 몇 월 며칠 했다는 거. 근데 갑골구에 보세요. 접수 등기 목적 다음에 접수가 나오지. 근데 몇 월 며칠 하고선 뭐가 나와? 제 몇 호. 이 제 몇 호를 보라면 접수 번호라고 그래. 접수 번호. 보세요. 여러분들 저당권 오늘 10건 접수했어. 그래도 저당권자 같은 날 접수한 사람 여러 명 나와. 그럼 같은 날짜가 똑같다고 순위가 똑같은 걸까? 아니야. 거기 순서가 있어 권리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접수 번호가 들어가는 거야. 권리에는 뭐가 있어? 순서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접수 번호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접수 번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 권리 앞뒤를 따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가서 배당 절차 들어가면 배당은 냉혹합니다. 온정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냉혹해. 그냥 얘가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있으면 배당이 되고 없으면 안 돼.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있다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안 되면 냉혹해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접수 번호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 내가 앞서면 배당이 들어오고 만약 뒤지면 배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이렇게 냉혹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순서를 따질 때 뭐가 나온다? 접수 번호가 들어간다. 그래서 갑구나 을구에는 접수 날짜 이외에 접수 번호까지 써주는 거예요. 봤죠? 그 다음에 토지니까 표지면 지목과 면적을 쓰고 면적란에 178.8제곱미터 지금은 이렇게 평방미터 미터법을 써서 전부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즉 척관법성 용어는 평 안 씁니다. 1 보라고 했던 1무 1단 1척 이건 척관법상 용어인데 1단 1정보 이런 말은 더 이상 안 쓰고 전부 다 제곱미터로 환산돼 있다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아직 몇 평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감을 잘 잡아서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 요즘은 앱이 많아서 그냥 두드리면 자동으로 나와서 계산되고 그러니까 편한데 그래서 이런 거 보통 한 3.3 대략 1평 정도 계산된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보면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와요. 제곱미터당 얼마. 그럼 이게 평당 얼마냐면 3.3배 해봐야 대략 공시가 정도가 나와요. 지금 문정부 들어와서는 공시가를 막 올리지. 세금고 들라고 막 올려버려. 차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공시가 좀 낮게 시가보다 낮게 평가돼서 또 뭐 주택도 공시 가격은 좀 저렴하게 돼 있는데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좀 막 올려. 올리면 왜? 세금 좀 막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 많이 고달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분이야 현실화시킨다 하지만 결국은 뒤에 있는 마음은 세금 좀 많이 걷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공시지가 토지 같으면 대부분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공시지가 쓸 때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기준 나옵니다. 그래서 미터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목 대란 것도 말씀드렸지만 대지란 말 안 쓴다 했지? 이것이 이제 지목 우리 이제 지적에서 배울 지목은 총 28가지 중에 이렇게 전, 답, 과수원, 대 뭐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대란 말 쓰지 대지란 지목은 없어. 이건 건축법상 용어야. 지적에서는 그냥 대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대 건물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땅을 대라고 그래. 제일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 갑구에 보니까 뭐라 나왔지? 거기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래서 현재 소유권 이전 받았는데 등기 원인 날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라고 나왔죠. 이게 뭐냐? 계약일자야. 원인 그러면 등기 원인 날에 몇 월 며칠 매매라고 나왔죠. 계약일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 취득한 날짜는 아까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생긴다 했지? 소유권 취득은 언제 생겼어? 거기가 접수일자가 2월 19일 날 취득한 거야. 2월 5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2월 19일 날짜 소유자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알았죠? 예. 네. 그 다음에 소유자 인적사항으로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나왔죠. 뒷자리는 지금 현재 공시, 그 1도 공시 안 해, 지금 현재는. 뒷자리 한 자리 뭐 1, 2, 뭐 3, 지금 3, 4도 있어요. 1은 남자, 홀수, 2건 짝수 이렇게는, 이거, 이것도 지금 엑스트리스크 이렇게 별표로 나와, 지금은. 이것도 앞, 앞에만 나오고 뒷건 안 나와. 인적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이건 옛날 거니까 그 무슨 집원 중심 주소 나오는데 소유자 인적사항이 효창동 5번지다 이건 옛날 집원이야. 집원. 지금은 도로명 주소 나오겠지. 주소는 주소는 뭐 지금 현재는 뭐로? 도로명으로 표시돼요. 두 개가 병행되지만 이 집원이 사실 제일 위치를 판단할 때 저게 제일 빨라요. 딱 우리 위치 어디 몇 집 집원만 나오면 위치 판단하는데 아주 뭔데 이 도로명을 쓰면 골치 아파. 찾아갈 때는 편 익숙해지면 편할 수도 있어요. 무슨 로 몇 번째 좌우 몇 번째 찾아가다 이렇게 하면 금방 나오는데 그래도 지금 집원만 나오면 이 앱이 많이 발달했고 스마트폰이 아주 성능이 좋기 때문에 즉시 그 위치 다 정확히 확인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 쓰고 인적사항 써주고 도로명 주소를 쓰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됐다는 등기 목적이 나오고 접수일자가 나오고 등기 원인이 설정기약 근저당권 설정한 날짜가 나와 계약한 날짜 그 다음에 권자 및 기타 사항의 채권 최고액이 나오죠. 이렇게 근저당에서는 민법에서 배우겠지만 근저당은 포괄담보란 말이에요. 일반 저당권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실제 채권액보다 높여놨어요. 보통 1금융은 120% 설정. 1억을 빌리면 1억 2천 채권 최고에 나중에 집행비용이나 이자 같은 것도 늘어날 걸 감안해서 높여놓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얼마를 은행에서 빌리는데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사람이 있어. 금융권별로 달라. 1금융 대체로 120% 2금융 한 140% 그 다음 사채업자 200% 이렇게 2억 설정해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달라. 그래서 이게 금융권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꾸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걸 썼다는 건 앞에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최고액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채무자는 누구라고 써주고 인적사항 썼죠. 그다음에 근저당권자 이제 이건 이제 은행을 써주는데 이 주택은행은 지금 합병돼서 국민은 합병됐지.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은행 책 근저당권자 쓸 때 그 밑에 근저당권 밑에 11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건 법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거예요. 자연 여러분은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등록번호를 대체했지만 법인은 등기용 등록번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번호를 써주고 거기 본점 소재지가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지점 이걸 취급한 지점을 가로에 쓰게 돼 있어요. 취급 지점을. 지금 옛날 거니까 이게 주택은행에 나와. 지금 이거 없어진 은행이지만 통합 합병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다 그러면 본점 관련된 거 국민은행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쓰고 거기 본점 주소를 쓰고 그 밑에 취급 지점 예를 들어서 세종 무슨 지점 이렇게 써준다고. 아, 이 지점에서 이걸 대출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내용이 이렇게 등기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등기부 똑같아 토지와 왜? 표제부 갑구구니까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 완성 을군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건물에선 대신 토지와 달리 거기 보면 소재 지번과 건물 내역이 나왔죠.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건물 면적과 지하실 뭐가 있다고 써줬죠. 요것까지가 표제부의 건물 내역으로 표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토지나 똑같아.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토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구분 건물에 가보세요. 구분 건물. 자, 전산 등기부에 가보니까 구분 건물은 뭐가 좀 복잡하게 표시되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특히 어디가 문제되냐면 구분 건물에 가면 갑굴은 똑같아, 여기는. 근데 어디가 문제되냐? 이 표제부가 문제된다. 표제부가. 표제부가.
그래서 구분 건물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문제 생기는 게 뭐냐. 이렇게 토지 건물을 어떻게 취급한다고 해서 하나의 부동산처럼. 토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해버리기. 이렇게. 그래서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에서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데 구분 건물에 가서는 뭐로 취급한다? 부동산 하나처럼 취급해. 하나로. 묶어놓은 거 아예 묶어버렸어. 아파트 샀다 그러면 건물 잊었는 게 하면 그 밑에 토지 따라와 같이. 하나의 부동산처럼 묶어놓은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고로 봅니다. 건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건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돼. 땅. 토지. 그러면 토지가 있다는 건 뭐야?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건축법상 뭐라고 한다고? 대지라고 한다 했지. 그러면 참고로 요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건물 짓니다. 그러면 건물 짓을 때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무엇이냐? 땅을 사면 되지. 어떤 거?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대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소유자로서. 그럼 남의 땅은 건물 짓을 수 없습니까? 합법적으로 토지 소유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았어. 나중에 민법 배우겠지만 이런 견고한 건축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지상권 설정할 땐 최단 존속 기간이 30년이야. 최단이. 장기는 영구 무한도 돼. 그러면 남의 땅에 지상권 설정했어? 건물 지으려고. 그럼 건물 지으려고 합법적 권한이 있어 없어? 지상권자가. 건물 지을 수 있지? 또 토지에 전세권 설정받아서 물권이 전부 다? 토지 임차권자. 전부 다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 없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토지 다 건물 졌는데 보니까 일반 건물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토지와 이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일반 건물 졌다면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고 무슨 건물이다? 구분한 건물. 이 구분 건물이 돼버리면 자 아파트를 졌어. 그러면 이때 요 구분한 각각마다 독립된 부동산 취급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한다고? 토지 건물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야 돼.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야 돼. 그래서 이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건물 졌는데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다? 구분 건물이 돼버리면 토지 건물을 어떻게 취급한다? 일체로 취급해. 일체란 건 뭐야? 한 몸이다. 하나의 부동산이라는 거야. 알았어요? 건물과 일체가 돼서 따로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준 요 대지 사용권 우리가 이걸 대지권이다라고 해요. 알았어요? 건물과 하나가 돼서 따로 처분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권리 뭐라고 한다고? 대지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대지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주가 되는 거야? 요게 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주가 되는 거예요. 요게 주가 되는 주. 이건 종된 거. 요거는 종된. 여기 딸려 있는 거야. 딸려 있어. 그래서 요거를 바늘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요건 실이야. 바늘 실을 묶어 놨어. 요 바늘에다 실을 묶어 놨어. 그럼 어떻게 된다? 바늘 가면 실 따라가는 거야. 바늘 가면 실 따라다녀. 묶어 놨어, 여기다. 요 주된 권리인 바늘에다가 종된 권리 실을 묶어 버렸어, 그냥. 바늘 가면 실 따라가게. 그러니까 아파트 101호를 A가 요 101호를 A가 B한테 팔았어. 팔았으면 바늘을 이전해 주려고 그래. 즉 주된 권리 아파트 소유권을 넘어가려고 그래. 그럼 실도 그냥 따라가. 알았어요? 이렇게 일체로 같이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일반 토지나 건물에서는 등기부가 표제부, 갑골과 다 있었는데 구분 건물에 가니까 토지의 권리가 없어져 버려. 이건 대지권으로서 건물 여기다 붙여버렸단 말이야. 일체로 같이 묶어놨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지권 등기를 한다라고 표현해. 대지권 등기는 뭐냐? 토지에 대한 권리인데 공시를 어떻게 하냐? 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 같이 이 토지도 집어넣어 버려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 대지권 등기를 하는데 요 대지권 등기는 지금 이건 토지지만 어디 구분 건물 이 구분한 건물의 등기부 어디다 넣는다고 표제부에다 집어넣어 버려. 요 표제부에다. 알았어요? 건물 등기 어디다 넣는다고 표제부. 그래서 요 표제부를 잘 지금 검토하려는 거예요. 근데 구분 건물에 가면 표제부가 몇 개? 두 개가 나와.
일동 전체단 표제부가 있고 각 구분 건물 전유 부분마다 표제 따로따로 또 있어요. 요 구분한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가 따로따로 있다. 그럼 구분 건물에 가면 표제부가 몇 개 있다고? 두 개 나와.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어. 즉 아파트다. 그럼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나오고 요 101호 표제부가 또 나오는 거야. 표제부 두 개 나와. 표제부 몇 개 있다고? 두 개씩 있어. 그래서 자 우선 참고로 57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 56페이지죠. 거기 일동 전체의 표제부 해서 표제가 나왔습니다. 보이죠? 그럼 그거 보세요. 일동 건물이 표시해서 자 소재 집원 및 건물 번호와 건물 내역이 나오는데 보면 12층짜리 아파트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지붕은 슬라브 형태로 된 지붕이고 12층짜리 아파트다. 1층부터 12층까지 전체 면적을 다 써주는 거예요. 생략이라고 썼지만 1층 299.68 그럼 2층도 12 똑같이 올라갔단 말이야 이런 경우. 그 다음에 12층 맨 위층 약간 차이가 있어서 조금 면이 줄어들었죠. 265.96 그 다음에 옥탑이 있고 기계실, 물탱크실, 지하층, 주차장 뭐 여기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표시해줬어요. 이게 1동 전체 인을 다 썼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나와 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즉 요 1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밑에 있는 땅이 있단 말이야. 요 1동 건물 전체 깔고 앉은 땅이 있어. 요걸 뭐라고 한다고?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표시다 라고 썼어. 즉 일동 건물 일동 건물이 표제부를 지금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어떤 거? 일동 전체의 일동 전체의 건물의 내역을 다 써주고 그렇죠? 내가 다 나왔지? 요 밑에 뭐가 나와 있다고?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밑에 있는 땅이 있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고? 대지권이 목 적이 된 토지 표시라고 해서 이 전체의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을 다 썼잖아. 거기 보면 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로서 표시 번호와 소재 집원 그 다음에 지목과 면적을 다 썼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물론 거기 일련 번호가 또 있어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 여기 뭘 썼다고?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표시다. 이건 어디에 나왔다?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 일동 전체가 깔고 앉아있는 이 토지 내역을 써준 거예요. 이해되나요? 일동 전체의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밑에 있는 땅. 이거 어디다 썼다?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 써줬어. 근데 오른쪽에 와봅니다. 57페이지에 보니까 또 표제부가 또 있어. 전유부분 표제부가 또 나오네. 일반 토지나 건물 그게 없었는데 구분 건물에 가니까 표제부 또 하나 나오는 거야.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분 표제부 요거 일동이 아니라 요 101호 요 표제부 또 있다는 거야. 요것도 구분 건물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전유부분 건물 표시로서 지금 거기 2층 201호에 대한 것을 지금 써줬습니다. 자 거기 보면 건물 내역을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조며 전유부분이 면적이 82.38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왔지? 이거는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뺀 그 현관부터 거실까 요즘 확장한 부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전유분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은 확장 부분은 안 들어가. 그 원래 확장 전에 그 부분만 이 전유 부분만 쓰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34평형 해가지고 가봤더니 확장하는 거 굉장히 좁아. 그건 어디요? 베란다 빼놓고 안에만 한 거야. 확장한 건 더 넓지만 거기는 여기에 들어간 면적이 아니야. 이건 서비스 면적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이 전유분 면적이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분 건물에 가면 반드시 도면이 들어가니까 도면 편철장 이렇게 도면 번호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세요. 뭐가 나왔어? 여기에 이제 전유분 표지에 가보니까 여기는 뭐가 있다고? 일동이 아니라 전유 부분에 대한 전유 부분의 건물 내역을 표시를 일동 건물 표시하고 여기다 뭘 썼다는 거야? 요 전유 부분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지분이 있어요. 이 전체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썼어? 그걸 보니까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나왔지?
대지권 표시. 즉 여기는 보세요. 대지권 표시. 그래서 요 대지권 이목적인 토지 표시라는 부분하고 요 대지권 표시 이걸 2번에 나왔을 때 요 두 가지를 뭐 이걸 대지권 등기가 된 모습 이걸 보면 일동 전체의 표지에 비해 뭘 봤다? 대지권 이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분 표지에 뭘 봤다? 대지권 표시. 이건 뭐야? 토지 관련된 정보를 어디다 기록했어 지금? 이거를 건물 등기 다 써놓잖아요. 건물 등기. 토지인데 지금 어디? 이 대지권 등기가 건물, 구분 건물 등기 뭐 표지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의 부동산처럼. 그래서 만약 101호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러면 갑계 소유권 이전하면 표지에 있는 물권이 이전되는 거야. 같이 움직이는 거야. 반해가면 실 따라가게 한 번 등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표제부에 보면 전유분 표제부가 있고 야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분 표제부가 있다. 그래서 표제부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대지권의 종류 1번 소유권 대지권 이것은 앞에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지 한 필지니까 이렇게 써준 거고 여러 필지일 때는 2번 거기 1, 2, 3 이렇게 1년번을 쓰게 돼 있어. 근데 이것도 소재 집원나 1년번 1 서울특별지를 써야 되니까 그게 하나 빠진 거예요. 한 필지라도 1년번을 꼭 써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에서. 알겠습니까? 거기 보면 왼쪽 56페이지에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란에 표시번호 1 소재 집원나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도 이렇게 나왔지? 거기 어떻게 된다? 1 이렇게 1년번호 1 쓰고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빠진 거예요. 한 필지라도 요 1년번을 반드시 쓴다는 거예요. 왜? 오른쪽에 보세요.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라 이렇게 안 해놓으면 대지권 표시에서 대지권의 종류가 1번 소유권 대지권이야. 그럼 1번이가 뭐야? 거기 1년번 쓰고 요걸 요걸 언급 요 다 이걸 다 언급을 못 하니까 1번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즉 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아파트를 졌다. 만약에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 설정받아 아파트 졌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만약 전세권이 대지권이라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전세권 설정받아 아파트 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뭐가 대지권이 되냐? 소유권 대지권이지. 누가 자기 땅을 100년 동안 이 지상권 설정 아파트 져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대부분 그럼 질러오면 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보다 소유권이 대지권이 되는 건데 이론상으로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도 대지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만약에 국가가 서민들에서 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국유지를 임대해줘. 알아서 국유지를 토지를 임대한단 말이야. 언제? 3, 40년 동안. 서민 아파트 줘. 그러면 땅을 샀어 안 샀어? 안 샀지. 국가 땅이지.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 아니고 땅값이 안 들어갔지. 분양가격이 절반 떨어지지 수도권 같으면 땅값이 비싸니까 절반값 3, 40% 여기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면 아파트 건물 비용만 분양하는 거니까 싸잖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소유권을 취득하려니까 토지 가격이 반영돼서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소유권만 대지권 되는 게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다 대지권이 될 수 있는데 지역권은 안 되는 거야. 지역권 가지고 건물 짓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작년 시험 문제. 지역권 대지권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 지상, 전세, 임차권만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 등기가 된 모습을 봤더니 어디를 봤다? 표제부를 보니까 두 개,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건물, 일동 건물 밑에가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로서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 전유분에는 바로 요 전유부분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얼마냐. 소유권 대지권이라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건물 졌고 101호가 그중에 실 일체로 묶여있는 한 덩어리가 된 이 토지에 대한 비율이 얼마이냐 이걸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지권 등기가 안 된 아파트를 만약에 거래한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토지에 대한 권리가 확보 안 됐어. 나 잘못하면 이 토지 소유자가 경매 집어넣으면 통째로 날아가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갑구나 을구는 똑같아. 갑구는 뭐라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뭐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데서는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따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따로 안 줘, 이거는. 여기 이거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등기부 들어가면 다 나왔으니까 별도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어떤 땅을 토지 등기부 열람하려고 봤더니 어떤 공인중개 연락이 왔어. 왜 이게 안 나오지요? 그 밑에 구분 건물 있으니까 안 나오고, 구분 건물 있으니까 어떤 거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빌라, 뭐 다 구분 건물이잖아요. 그럼 안 나와. 뭘 봐야 돼? 집합 건물 들어와서 이 건물 등기부를 열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별도 특이한 경우가 있어. 뭐 별도 등기 있다든가 이상한 게 있어. 그럴 땐 토지 등기부 따로 봐야 돼. 그땐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전산은 안 돼. 등기부 직접 찾아가서 열람 신청에 나오는 거예요. 즉 아파트 짓기 전에 먼저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다든가 가압류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대지권 등기할 때 여기다가 별도 등기 있다는 표시가 또 나와. 그런 그 내용이 뭔지를 알려면 그건 토지 등기부를 따로 열람해야 되는데 그때는 전산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한다? 등기 직접 찾아가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구분 건물에 가면 토지 건물 하나로 취급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공시해 주지 않아요. 전산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등기부 기본 양식 설명해서 아까 등기부는 자 어떻게 토지 건물 자 물적 편성주를 통해서 부동산마다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부 하나씩 만든다. 등기부 기본 구성은 세트는 표제부 갑골구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표제부 갑골구 다 나올 수도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없으면 표제부 갑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구분 건물에 가면 토지 건물 어떻게 취급한다?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요 토지 관련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대지권 등기를 통해서 공시한다. 즉 대지권이란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이지만 건물 등기부에 집어넣어버린 거야. 어디다? 표제부에. 그래서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이 전체 토지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기록해주고 전유분 표제부를 가보면 요 전유물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이거 대지권 표시라고 합니다.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즉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아파트를 졌다면 소유권 대지권 비율은 몇만 분의 얼마 요거만큼 지분이 있다는 거야. 일체로 가지고 있는 게. 알았어요? 이렇게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기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 열람 지금은 등기소 직접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등기소 뭐다? 인터넷 등기소 가는 인터넷 등기소. 직접 찾아오면 더 비싸. 인터넷으로 가면 싸. 그럼 더 비싸게 쫓아갈 필요가 있어 없어. 증명서 발급하러 등기소 갔더니 1200원 내래. 인터넷은 1000원이야. 열람을 갔더니 1000원이래. 근데 인터넷은 800원이야. 더 싸게 해주는데 차비 내고 쫓아가서 번거롭게 등기소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열람하려고 하면 부동산 종류를 클릭해야 돼. 그때 토지냐 건물이냐 집합건물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선택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같으면 어떻게 이걸 선택해야 되지. 아파트인데 건물 그럼 안 나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구분 건물 밑에는 어떤 땅을 열람하려고 봤더니 아니 등기부가 없네요. 그럼 뭐야 이거 집합건물 밑에는 땅이면 안 나오지. 토지 등기부가 따로. 알겠습니까? 예. 이제 여간 별이 전화 받다 보면 이제 합격생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니까 어떤 때는 아 교수님 여기에 보니까 왜 토지 등기부 없지요? 그럼 밑에 위에 뭐 있나 봐. 거기 구분 건물 있으니까 뭐야 빌라나 뭐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나 뭐가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열람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일체로 취급했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등기부 기본 양식을 오늘 간단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한 것은 등기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는 전체적인 그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고 강론적인 건 참 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 하나 설립하면 그걸 끝났어. 거기다 부품 뭐를 넣냐에 따라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끝나고 나오는 건 똑같아. 등기필 정보 나오는 건 다 똑같이 나와.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그 원리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 기본 양식을 알아야 등기부 어떻다는 거 알지. 등기소나 등기관 시험 문제 안 나와. 관할 문제 가지고 언급할 필요도 없고 등기관 언급할 것도 없어요. 나오면 등기부. 그중에 어떤 등기부 복잡한 건 구분 건물 등기부예요. 일반 토지 건물 나올 게 뭐 있어. 표제부 갑 울고 끝난 거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중에서 어떤 거? 요 대지권 등기 문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입문 과정에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위하여 제가 등기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등기부 양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걸 알아야 탱기법의 기본이 이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첫 시간에 공식법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 지적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줬고, 세 번째 시간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전체 아웃라인을 잡아보시고 구체적으로 1월달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